앞에는 시읒자 이런 모양이고요. 뒤에는 바로 실자 모양입니다. 앞부분을 잡고 중심에서 왼쪽을 접어서 고리를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끈으로 고리를 한번 감아주세요. 고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까이 잡아주시고 밑에 부분은 공간을 남겨주세요. 오른쪽 끈으로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왼쪽 첫 번째 고리에 고리를 넣고 그 공간에 오른쪽 엄지 검지를 넣어서 왼쪽 잡고 있던 부분을 대신 잡습니다. 오른쪽 고리를 왼손으로 살짝 잡아주세요. 오른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끈과 남겨진 고리를 같이 위로 잡아줍니다. 왼손을 놓고 오른쪽 끈을 보내주고요. 끈과 고리를 잡아서 매듭을 조여주세요. 이쪽 부분을 잘 정리하면 시작 부분이 정리됩니다. 전체 몸체를 왼손으로 잡고 끈을 각각 당겨서 매듭을 조여줍니다. 송곳을 이용해서 고리를 줄여줄게요. 귀를 송곳으로 귀를 만들어주고 앞뒤를 다시 확인합니다. 완성입니다. 준비된 매듭끈에 생쪽 매듭이나 원하는 매듭을 해주세요. 원하는 매듭 크기로 조여서 정리해주세요. 원하는 부분을 앞으로 두고 귀를 풀칠합니다. 저는 뒷면을 앞으로 둘게요. 앞면을 풀칠하겠습니다. 준비된 실 50cm 이상 바늘에 끼우고 끝을 매듭합니다. 시접 5mm 간격으로 한 땀 바느질하고 빠지지 않도록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한 땀 바느질 해주세요. 한번 접어서 감침질을 해도 되고 두번 접어서 감침질이나 공 끄르기 해도 됩니다.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서 라인을 잡고 듬성듬성 바느질 해주세요. 남은 부분도 매듭해서 정리합니다. 뒤집어서 준비해두고 매듭끈의 끝을 풀어서 속심을 조금 잘라 끝을 가늘게 만듭니다. 준비된 돗바늘에 끼워 원하는 간격과 크기에 맞춰 눈을 바느질해 줍니다.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세요. 반대쪽 눈도 바느질하고 묶어주세요. 풀칠해주세요. 남은 실을 접어 돗바늘에 끼우고 가운데를 접어 끝을 매듭해서 네 줄로 만들어주세요. 1cm 시접을 남기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까지 한 땀을 더해서 총 8땀을 홈질해 줄게요. 한 땀 바느질하고 고리 부분에 끼워서 단단하게 걸어주세요. 이 부분까지 넓게 간격을 줍니다. 첫 땀부터 여기까지 겉감에서 실이 보이는 넓은 간격으로 홈질하고 안감에서 조금 간격을 주고 겉감에서 넓게 중간까지 시작 부분까지 돌아옵니다. 실을 단단하게 당겨서 조여주고 묶어 고정해 주세요. 이 부분이 단단해야 구멍이 작아집니다.
준비된 금속 고리를 바느질한 부분에 끼워주세요. 양말 원단을 뒤집어서 구멍이 중심에 오도록 모양을 잡고 솜을 넣을 준비를 합니다. 방울솜을 잘 넣어주세요. 엉덩이가 예쁘게 솜을 잘 넣어주세요. 매듭을 달아줄 부분을 생각하고 먼저 매듭근 끝에 속심을 조금 잘라 가늘게 만들고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생각해둔 부분에 돗바늘로 매듭근을 끼워주고 반대쪽도 자리 잡고 매듭근을 끼워줍니다. 원하는 얼굴이 됐으면 양말 원단 안쪽에서 끈을 묶어서 고정해 주세요. 남은 끈은 조금의 여유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다시 솜을 넣어줍니다. 원하는 몸매가 될 때까지 만져주세요. 남은 실을 돗바늘에 끼우고 윗부분도 8땀 홈질합니다. 시작과 5mm 간격을 두고 안에서 밖으로 다시 안으로 돗바늘을 끼우고 시작 고리를 지나 묶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다시 밖으로 빼주세요. 밑부분과 같이 8땀 홈질합니다. 겉감에서 넓게 보이도록 안감에서 조금 간격을 주고 홈질합니다.
그리고 솜이 부족하면 좀 더 넣어주세요. 머리꼭지에 주름이 잘 잡히도록 실을 조여 정리해 주세요. 단단히 묶어 주세요.